춤추네. 안녕하세요. 현대산업차량TV 산업차량 인사이드 진행을 맡은 김미정입니다. 산업차량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는요. 무인 자율주행 지게차 RS010A9 얼마나 안전한가입니다. 첫째로 RS010A9의 가장 큰 특징은 안정성인데요. 운행 중 장애물이 돌출했을 때 즉시 정지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운행 방향에 세 종류의 안전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인데요. 25m 전방에 사람이나 물체를 감지하고 3m 내에 작업자가 나타나면 감속하다가 1m 앞에서 경고음과 함께 정지합니다. 이 부분은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파라미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지게차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죠. 인명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RS010A9의 센서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정밀하게 주행과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줍니다. 메인이 되는 전방 주행 센서와 전방 안전거리 센서는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해서 충돌을 방지하는데요. 충돌 안전 범퍼는 물리적인 충돌을 감지하는 순간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혹시 모를 통신이나 시스템 오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치 안쪽에 위치한 팔레트홀 감지 센서와 포크 센서는요. 적재 장소에서 적재물의 유무를 감지함과 동시에 팔레트의 홀 위치와 거리, 그리고 화물의 체적을 감지함으로써 정확하게 적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 입력 오류로 발생하는 오더 에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장치 좌우측에는 측면 감지 레이저 센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전방 주행 센서 및 전방 안전거리 센서와 함께 지게차의 전후 좌우 360도, 그리고 상부에서 하부에 걸쳐 주행과 작업의 안전을 강화하게 됩니다. 지게차의 중앙을 보시면 컴퓨터 모니터가 붙어있는 함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무인 지게차의 주행과 조향, 유압에 대한 모터와 인버터를 제어하는 상위 제어기로서 앞에서 설명한 각종 센서 및 컨트롤러의 정보를 처리하고 또 제어하는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 형태로 내장된 PC에 인베디드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제 자체만 놓고 보면 거대한 스마트폰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S010A9은 중앙 관제 시스템으로 통제합니다. 그래서 운용 장비 대수에 상관없이 모든 지게차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정밀하게 주행과 작업을 제어하게 됩니다. 지게차의 통신 방식은 와이파이 및 4G, 5G 통신 방식의 채택이 가능한데요. 장비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물론이고 모든 작업에 대한 스케줄링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작업 단위를 주행, 상차, 하차, 회전, 전후진 단위로 세밀하게 스케줄링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작업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스마트한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관제 시스템은 주행 경로 전방에 이동 물체가 있다면 즉시 멈추거나 또는 고정물로 판단된 장애물의 이동이 불가한 경우 주행 경로를 변경 및 회피하게 함으로써 명령받은 작업을 지속 및 완료하도록 합니다. 네, 이렇듯 RS010A9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맞게 스마트 시스템이 도입된 제품으로 안전과 효율을 복합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 산업차량의 자율주행 지게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물류 시스템 자동화와 안정성을 겸비한 현대 자율주행 지게차 RS010A9. 산업차량 인사이드는 앞으로 현대 산업차량의 제품과 솔루션을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현대 산업차량TV 산업차량 인사이드의 김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